동해 석초항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30년 차 어부 박영근 선장도 출항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지난달 찬바람이 불고 본격적인 양미리 조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매일 반복해온 일상입니다. 얼마나 가는 거예요? 한 15분 나가야 돼, 15분. 오래 안 가도 되나 봐요. 예, 네, 오래 안 가도 돼요. 양미리가 여기 한 45m에서 못한 35m.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어선의 불빛만이 바다를 밝히는데요. 바닷길을 찾아가는 것만도 녹록치 않은 상황. 그런데 손전등까지 꺼내들고 바다 위를 비춰보는 박영근 선장.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데요. 불빛으로 뭘 보시는 거예요? 낚시로 말하자면 포인트. 아, 포인트를 보는 거야. 투망 전에 다른 어선이 그물을 놓아두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준비해! 선장의 신호를 받자마자 그물이 아닌 다른 생소한 장비 하나를 바닷속에 넣습니다. 바다에서 뭘 넣으신 거예요? 지금 카메라, 수중 카메라. 수중 카메라요? 고기가 있나 없나 하고 지금 확인하는 거야. 물밑 바다, 양미리가 사는 서식지. 양미리는 수심 45m 내외의 평평한 모래바닥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한 거죠. 너 보자, 저. 서식하는 데가 여기예요. 모래가 있어야 돼, 모래가. 모래가 좋아요. 네. 양미리가 와서 서식을 해요. 벌써 10여 년 호흡을 함께 맞춰온 동료는 투망을 직감하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손전등 불빛 한 줄기에 의지하며 여느 때보다도 예리하게 바다를 응시하는 선장. 조업 지점을 찾아내는 데서 하루 어획량이 판가름나기 때문입니다. 내치고! 선장의 신호를 받자마자 재빨리 투망이 시작됩니다. 양미리가 활동을 시작하는 아침이 되기 전에 서둘러 그물을 놓아야만 하는데요. 대위에 수복기사했던 그물이 순식간에 바다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분. 서로 긴 시간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테죠. 한 100m, 한 20m. 6개요. 수심 45m 깊이에 720m 길이의 그물이 바닷속에 길게 늘어서 벽을 세우게 되는데요. 모래 속에 잠들어 있던 양미리가 깨어나 수면 위로 올라와 활동을 시작하면 그물 코 사이사이에 박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요즘 어때요? 많이 잡혀요? 아유, 너무 많이 잡혀요. 작년 한 두 배 정도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해마다 양미리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양미리 조업을 포기하고 떠난 이들도 많은데요. 그러던 중 올겨울 드디어 양미리가 대풍을 맞은 겁니다. 최근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을 벌써 2배 이상 훌쩍 넘겼다는데요. 투망을 마친 어부는 부디 오늘도 만선이기를 기대해봅니다. 바로 올리는 게 아닌가 봐요. 아, 기다려야 돼요.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제 해가 또 올라오면은 네. 먹이 아침밥 먹으러 올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때 잡는 거예요? 네. 긴장의 연속이었던 새벽 조업이 끝나고 나니 그제야 밝아오는 동해바다의 아침. 무트로 돌아온 지 한 시간 만에 어부는 다시 출항을 준비합니다. 이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물 저 뭐야 양망하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 양망이요? 양미리 조업은 그물을 치고 한 시간 후 다시 바다로 나가 그물을 거두는데요. 일을 5번 정도 반복하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15분 정도 바다로 나가니 그물을 놓은 자리에 띄우던 부패 당도하고 본격적인 양망 작업이 시작됩니다. 양망기에 끌려 올라오는 그물들. 그물마다 촘촘히 박혀 올라오는 양미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성질이 급한 녀석들이라 무조건 앞만 보고 빠르게 헤엄치다 보니 이렇게 그물 코에 박히면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양미리 대풍. 이제 조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이건만 올 들어 강원도 동해안에서 잡힌 양미리는 벌써 700여 톤. 이 상황이 1월 중순까지 계속된다면 양미리 어획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보통. 보통이에요? 700m가 넘는 큰 그물이 끝없이 올라오는 동안에도 양미리는 마치 겉틀에 달린 장식 마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 그물에서 양미리를 떼어내는 건 엄두도 못 낼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폐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망이 끝나면 빠르게 무트로 이동합니다. 먼저 올렸는데 한 7분에서 한 6분? 되게 빠르네요. 네. 한 자리에서 걸리는 양망 작업은 10분 남짓. 조금씩 위치를 옮기며 놓아둔 그물을 차곡차곡 끌어올리는데요. 45년차 경력의 어부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아이 그러면 여기서 바닥바닥바닥 소리 나는데 바닥바닥 소리가 안 나잖아. 그럼 고지가 없다는 거야. 45년차 어부는 그물이 올라오기 전부터 소리만으로 어획량을 직감하는데요. 평생 바다만 보고 살아온 자만이 알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말대로 그물마다 듬성듬성 딸려 올라오는 양미리들. 아예 안 올랐어. 아예 안 올랐어. 바짝 잡아둬야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하게 겨울을 날 텐데 못내 아쉽습니다. 이번 그물은 좀 별로 안 잡혔나 보네요. 이건 또 좀 적은 데 들어간 모양이구만. 같은 바닥이라도 이 양미리가 모래 속에 많이 들어간 거 있고 없고 그거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 또 모르지. 희망을 가져야지. 그가 바다 일을 하며 깨달은 것은 자연이 주는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더 욕심내지 않는 건데요. 경험상 이제 뭐 요때쯤 되면은 뭐가 난다, 뭐가 날 것이다, 뭐가 날 것이다는 거는 알지만 물 밑에서 올라와야 내 거리지. 올라오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미련 두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 그것이 그가 45년 동안 지치지 않고 어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조업은 12시간 동안 쉼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두 손이 물에 젖어 퉁퉁 부어도 어부는 작업을 멈추질 않습니다. 언제 다시 대풍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격앙된 어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만선의 기운.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그물코마다 빽빽하게 채워진 양미리가 딸려 올라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그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였을 양미리는 더 이상의 반항은 포기한 듯 순순히 끌려 올라오는데요. 양미리는 미꾸라지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미꾸라지보다는 몸통이 굵고 긴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유독 몸 길이가 20cm 이상의 큰 녀석들이 많아 더욱 맛이 좋다는데요. 잘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네 이제. 잘 걸었다. 잘 걸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양미리의 흥렬.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어느새 갑판 위는 양미리로 발디딜 틈 없이 꽉 채워집니다. 어부는 추위도 잊은 채 조업에 집중을 하는데요. 이보다 더 보람찬 순간이 있을까요? 오늘 조업은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한 만선입니다. 지금 동해는 풍어를 맞으면서 60kg에 15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양미리가 현재는 8만 원 선으로 내려갔는데요.
더 커지고 통통해진 겨울철 별미 양미리를 더욱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작업이 끝나자 갑판 위에 수북히 쌓인 양미리들.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600킬로. 600킬로요? 오.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어떤 정도 잡은 거예요? 하루에 600킬로 이렇게 보내라. 한 3000킬로? 조업이 끝나서도 아직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성질이 급한데다 수온이 낮은 곳에서 사는 양미리는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오래 버티질 못하는데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항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빨간 등대가 보이기 시작하면 석초왕이 거의 당도했다는 뜻이죠. 항구에 도착하면 어부들은 힘을 모아 그물을 밑으로 옮깁니다. 그물의 무게는 무려 3톤. 그 옆에선 안악들이 그물에 엉킨 양미리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모두 합심을 해야만 가능한 조업. 무트로 나온 양미리는 이제 안악들의 몫입니다. 하루에 이 양미리 몇 마리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몇 마리인지 어떻게 하나? 수도 없어. 있을 때는 엄청 많이 따기 때문에 말을 네. 못해요. 한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쪼그려 앉아 그물과 씨름하는 어부의 아내들.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빼잖아요. 아. 그물에 걸린 양미리를 상처 없이 분리하려면 몸통을 잡고 돌려서 그물코에 걸린 아가미를 빼줍니다. 미끄러운 생선을 잡고 돌리기가 쉽지 않아 고무 재질의 장갑 착용은 필수라는데요. 그런데 마치 쫓기기라도 하듯 분주하게 움직이는 안악들의 손. 하룻밤 자잖아요. 우리가 이거 밤에 못 따고 가면 네. 신선도가 떨어져갖고 양미리가 네. 팔로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아... 네. 하루가 지나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던 건데요. 남편이 위험을 무릅쓰고 잡아온 양미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내는 더욱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게 한 번 시작된 작업은 손이 물에 젖어 얼어도 멈출 수 없는데요. 그래도 3년 만에 찾아온 양미리 대풍 덕에 조용했던 어촌 마을이 모처럼 떠들썩하게 활기를 띱니다. 허리도 아프고 이러죠. 아침 내 이러는 게 먹고 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잖아요. 어획량이 줄어 생계를 걱정하던 때보다는 일이 많아서 힘든 지금이 더 낫다며 고된 일과를 버티는 어민들인데요. 아, 다 쳐다보면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네. 또 언니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즐겁고 근데 일이 사실 힘은 들죠 이게. 바다 일의 고단함을 잘 알기에 서로를 다독이며 이끌어가는 사이 조금씩 성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악들의 작업은 무려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다로 향하는 배. 양미리가 모래 속으로 들어가 잠드는 저녁까지 조업은 계속되는데요. 지금 10월달부터 11월, 12월까지. 그물 고기가 지금 계속 해야지. 6시까지. 한겨울 육지보다 거센 바닷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조업을 이어가는 동해 어부들. 살을 에이는 쥐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지금 이 겨울이 양미리 대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물 코가 보이지 않을 만큼 빼곡하게 매달린 양미리를 볼 때면 만선의 기쁨에 고단함도 있는데요. 이 순간엔 오로지 육지에서 기다릴 가족들 생각뿐. 제철 맞은 양미리가
갑판 위에 수북히 쌓여갈수록 가장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추위도 잊은 어부들의 열정에 만선으로 답하는 바다. 태풍 태풍. 아이 오시라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동해에서 맛볼 수 있는 겨울철 별미. 양미를 찾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어부는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겨울 바다와 맞서고 있습니다. 양미리가 구이로만 먹는다고 생각했다면 오산. 어부의 딸로 나고 자라 이제는 어부의 아내로 살고 있는 속초 토박이 최정혜 씨. 어떤 음식을 만드시려고요? 양미리 장칼국수하고 묵은지 조림. 어릴 때부터 양미를 익숙하게 접해온 그녀가 속초에서 맛볼 수 있는 향토 음식을 선보이겠다고 나섰는데요. 구수한 장국에 양미를 통째로 넣고 끓인 칼국수는 예로부터 어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추울 때 이제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빨리 먹고 빨리 해야지만 또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쉽게 먹을 수도 있고 몸도 빨리 녹여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칼국수도 하게 되고. 어민들의 고단함을 녹여주던 따끈한 칼국수 한 그릇. 그리고 매콤한 맛을 더한 양미리 조림도 겨울이면 자주 밥상에 오르던 정겨운 음식인데요. 양미리는 뼈째 먹는 고칼슘 고단백 생선이라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운을 북돋우는 데 탁월합니다. 양미리에 부침가루를 묻혀 통째로 튀겨주면 고소한 냄새가 입맛을 자극하는데요. 바삭하고 담백한 양미리의 튀김은 겨울철 어민들의 주전부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겨울철 별미 든든한 보양식. 양미리 하나로 탄생한 든든한 밥상. 매일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하느라 지친 어민들에겐 더없이 훌륭한 만찬이 됩니다. 양미리도 누군가 다 온 국민이 다 한 번씩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른 먹고 싶네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다독이는 따뜻한 정이 느껴집니다.